제6장의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에필로그에서 A Philosophical Puzzle, 철학적인 퍼즐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죠? 그 다음날 아침 크레이그가 눈을 떴을 때, 그가 꾸었던 꿈을 회상을 했을 때, 이 말입니다. 회상을 했을 때, 그는 그가 그의 꿈속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모순적이지 않았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크레이그가 생각하기를 문제는 뭐냐니까 꿈속에서 토르가 가드라고 믿었는데 그죠? 그리고 가드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토르가 말하기를 나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꿈속에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보면은 어느 부분인가요? 여기 좀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Be assured. 내가 확인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꿈꾸고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토르가 얘기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은 뭐 어떻다다 말이죠. 그런데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고 토르가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토르 항상 진실만을 얘기해야 될 토르가 내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실상 나는 꿈꾸고 있었는데 그죠? 이거는 어떤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내 입장에서 보면 봤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Would you say that Craig's dream was logically inconsistent?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레이그의 꿈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꿈속에서 토르가 뭐라고 하나요? 꿈속에서 토르가 크레이그에게 넌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은 언제나 바른 말만 하는 거죠. 그죠? 신은 바른 말만 하는데 왜 꿈속에서 사실 난 꿈꾸고 있었는데 꿈꾸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왜 가능하지 않은지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 keep that cooking good, best thing for sure. Your love's not settling on me like a kid in a blanket, made it hard for me to leave. And you gave me new love, the kind I never thought I'd see. 자, 이 내용은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 뒤에 있는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장자의 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자의 나비꿈. 의 나비꿈. 인터넷상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나비꿈. 그 얘기가 여기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니까 보다시피 as I see, 내 생각에는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크레이그의 꿈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말이죠. 이것도 좀 옮겨서 적어볼까요? 옮겨서 상당히 재밌는 표현들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보면 표시가 not necessarily가 돼 있어요. not necessarily. 이 부분이 논리적인 또 단어들이죠.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반드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혹은 반드시 일관성이 없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꼭 일관성이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꼭 일관성이 없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크레이가 실제로 꿈속에서 그가 꿈을 꾸고 있다고 믿었다면은 과거 완료 그죠? 과거 시제와 완료 조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과거 완료는 사실과 반대를 보통 표현합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그의 꿈속에서 그의 믿음이죠. 그의 믿음.
건 아마도 우대부빈 인컨시스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우드와 완료 조동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명제들, 아래 명제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어떤 명제들인가요? 첫 번째가 토르는 가드이다. 두 번째, 가드는 항상 찬민 명제만을 진술한다. 셋째, 토르가 크레이그가 꿈을 꾸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크레이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 네 가지는 모순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요 논리적 전개가 이렇게 되는데 1, 2, 3까지는 일관성이 있다가 4에서 딱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모순이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크레이그가 언제라도 그의 꿈속에서 어느 한순간에도 그죠? 어느 한순간에도 그가 꿈을 꾸고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말입니다. 논리적 단어 no any 나와있죠. 그죠? 비록 at one point 어느 한 시점에 그는 그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지 의아해하긴 했지만은 왜요? 그가 꿈을 꾸고 있다라고 믿었던 적은 없단 말이에요. 크레이그는 아마도 그가 깨어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꿈속에서. 꿈속에서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꿈속에서 자기는 자기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Though false. 물론 틀렸지만 사실은 꿈꾸고 있었죠. 그의 믿음은 실은 틀렸지만은 완전하게 그의 꿈속에 있었던 다른 믿음들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재미있게도 만약에 크레이그가 그가 꿈을 꾸고 있다고 꿈을 꾸고 있다는 믿음을 head formulated 하면은 머릿속에서 만들어냈다면은 그죠? 머릿속에서 크레이그가 그가 꿈을 꾸고 있다는 믿음을 머릿속에 구체화시켰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믿음은 비록 옳긴 하지만 어떤 논리적인 모순을 야기했을 것이다. 마찬가지 실제 사실과 반대되는 표현 우드와 완료형 그리고 if의 과거형과 완료형 그죠? 이걸 과거 완료라고 표현했었죠. 과거 완료는 과거 플러스 완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뭐 이 문장을 보시니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요 내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레이그의 꿈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의 답변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